아무튼 이진호님 뭐 그런 좀안 좋은 소식이었고요. 자, 다음 볼게요. 예, 보통의 가족. 저도 보고 왔어요. 개봉 당일날 아마 풀영상 채널에 근황 토크에 올라가 있을 것입니다. 재밌는 작품이지만 일단 그 작품이랑은 별개로 성시경 아저씨 유튜브 채널 만날 텐데 좀 심상치 않습니다. 지금 여론이 예. 장동건과 허진호 감독. 이거 지금 영상이 내려갔나요, 그래서? 와, 성시경 아저씨 진짜 난 성시경 아저씨 진짜 그 자기 그 뭐라 그러지? 자기 주관 정말 대박인 것 같아. 구독자들이 좀 뭐라고 안 좋고 뭐 이렇게 하면은 바로 과집세현 영상 내려버리듯이 내려버리잖아. 그쪽은 그런 행보로 가는데 성시경 아저씨 너 보기 싫어? 그럼 보지 마. 그런 그 고집이 있는 것 같아. 거기는 완전 그 통편집으로 그냥 날려버렸잖아. 야, 그 진짜 기센 사람은 좀 다른 것 같아. 이 방금 아디바쿠님 에드벌룬 17개 감사합니다. 지금 영상 안 내렸다고요? 예, 댓글이 곱창 뺏기셨어요. 났나요? 예, 이따가 보십시오. 일단 무슨 사건인지 먼저 일단 무슨 말씀해 일인지부터 주시죠. 좀 볼게요. 자, 일단은 그냥 간단해요. 그저 장동건 님이 이제 그 이번에 스크린 데뷔는 했었는데 스크린으로 오랜만에 이제 얼굴을 알리면서 이런 홍보 활동을 하기 위해 성시경 유튜브에 출연을 했습니다. 요즘 이런 식으로 많이 홍보를 하죠. 뭐 신동엽 아저씨 유튜브도 그렇고 많은 연예인들 유튜브에서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품앗이를 좀 해주고 서로 땡겨주고 끌어올려주고 뭐 이런 것도 많이 하고. 그렇죠. 요즘 이제 유튜브가 워낙에 힘이 크다 보니까. 자, 잡설은 지금껏 치우고. 댓글이 이렇습니다. 장동건 씨 떡값 세이브는 몇 년이 지나도 여전히 충격. 세탁소인가요? 과거의 TV 프로그램처럼 연예인 이미지 세탁하는 컨텐츠로 변해가네요. 그동안 즐거웠습니다. 빠이. 아, 좀 채널이 점점 변질되는 것 같습니다. 시경님, 제발 사람 가려서 초대하세요. 연예인 너무 좋은 직업인 것 같아. 술 처먹고 돈 벌고.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실제로 한 말. 요게 이제 고까웠던 거죠, 요 사람은. 예. 실제로 그런 말을 했었죠, 성시경 아저씨가. 예. 그런 악플이 달렸는데, 사실 맞다고. 연예인 개꿀 맞다고. 세탁방송, 다음에는 주진모도 같이 불러 셋이 한잔해라. 성시경의 사 먹을 텐데로 제목 바꿔주세요. 자, 일단 장동건 배우님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조금 이제 과거사를 좀 읊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스크린 쪽의 어떤 그거랑은 좀 다르긴 한가 봐, 여론이라는 게. 사람들에게 절대로 잊혀지지 않는, 예. 과거 논란이 재조명이 되어버렸다. 자, 바로 요겁니다. 아, 참. 다시 들추기도 참, 좀 그런 그 아주 사적인 내용인데, 주진모 아저씨가 그 폰이 이제 그 털렸어요. 폰이 털려가지고, 뭐 제가 알기로는 누구한테 이렇게 맡겼는데, 수리기사나 이런 사람 맡겼는데, 그게 이제 내용을 갖다가 볼 수가 있나 봐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해킹당했었나, 어째 썼나,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세간에 나오게 된 거예요. 주진모 아저씨랑. 이병헌 댐씨 졸라 후달려. 그니까. 18일에 오니까 17일까지. 돈 주고 먹던가 해야지. 뭐? 그럴 때는 안돼 있어? 있긴 하지. 1.5% 룸. 술 먹다 픽업해서 집에 데리고 와 새벽에 보내면 돼. 아무튼 내일 모레 이기자고 떡값 세이브 해야지. 대화가 좀 너무 그좀 천박한 대화 였다라는 거예요. 예, 천박한 대화. 떡값 세이브.
고소영 씨랑 결혼한 상태였고 임신 상태였잖아요. 그쵸. 예, 고소영 배우님이랑 이제 결혼을 한 건 다들 아실 텐데. 예. 임신한 상태였다고. 그래가지고 요것 때문에 사실 이미지가 개 작살이 나긴 했죠. 어떻게든지 그냥 좀 쉬쉬하고 소속사에서 나름대로 어떤 뭐 조치를 취했는지 어쨌는지 조용히 묻혀져 가나 했는데 오히려 이 활동 때문에 더 뭔가 이 재조명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이 사건이 거의 묻혔다가 이제 그냥 스크린에서만 활동을 하면은 모를 텐데 그게 아니라 이제 그냥 유튜브에 이제 얼굴을 완전히 들이미는 바람에 이렇게 된 거죠. 재조명이 된 거죠. 예. 모르는 분들도 지금 되게 많았을 거예요. 괜히 나갔다 싶었겠죠. 성시경 유튜브 볼게요. 링크 좀 주라. 어디에? 아까 정리된 거기 있잖아요. 영상 링크? 있다. 들어가서 볼게요. 지금 저때 고소영 임신 중이었던 걸로 아는데 그냥 연예인은 뻔뻔하지 않으면 못함. 이번 편은 땅에 발을 붙이고 사는 연예인들이 뻔뻔함을 홍보하는 편인가요? 아, 카톡 해석 좀 해주세요. 카톡 이해를 못하겠음. 그냥 카톡 그거예요. 불륜 사건입니다. 그냥 불륜이죠. 불륜. 불륜이고 뭐 이런 그 이제 퇴폐업소 뭐 이런 이야기를 주진모 배우랑 나눈 거죠. 예. 좀 더 상세하게는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접대부 꼬셔서 집으로 데려가서 예. 뭐 분가하고 그러고 뭐 화대를 챙겨 준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면 되겠다. 우리 무슨 경기 있으니까 그때 돈 내기를 좀 했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 돈 내기에서 꼭 이기자. 그래야 우리가 1.5룸 이런 데 가서 접대부와 분가하고 접대부에게 제공하는 화대를 공짜로 얻을 수 있으니까 그것을 떡값이라고 한 거고요. 예. 네, 그래서 떡값이 굳었겠다. 떡값 세이브 할 수 있겠다. 떡값 세이브하게 좀 해 보자.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제 굉장히 부도덕한 거는 와이프가 있고 와이프가 임신을 해 있는 상태였다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엄청 놀랬죠. 예. 유출범 뭐 실형 선고가 되었다. 근데 저거에 대해서 그냥 뭐 어떤 해명이나 뭐 이런 것도 없었고 그냥 쉬쉬하고 넘어갔었던 걸로 기억해요. 뭐 당연히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소영님은 이혼을 택하지 않은 거 보니까 뭐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겠죠. 맞아요. 근데 이병헌 배우도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예. 이병헌 배우도 그 글램이라는 그 걸그룹? 그렇죠. 글램. 예, 거기에 이제 뭐 다시라는 걸그룹 멤버랑 이제 뭐 그런 내용 좀 은밀한 내용을 주고 받았고 그거를 이제 필두로 이제 그 뭐였다 그러지? 그 협박을 했었고 예, 그걸로 인해서 세간에 알려지고 고소를 해가지고 실형을 살고 50억인가 요구하고 있었다고. 예.
그랬다고 합니다. 나는 진짜 성시경 형 스티브 유승준 감쌌을 때도 공감 못해도 자기 생각이 그러면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라고 했는데 형 진짜 이건 아니야. 진짜 이건 아니야. 왜 이진호도 초대하시지 그래요? 착한 애고 흠이 없는 애라고? 감 존나 없네 진짜. 내가 다 부끄러운 영상 도저히 보지를 못하겠다. 성시경 씨 단점 없는 사람 발언을 해서 더 욕먹게 만드는 것 같아요. 세탁방송이 돼버렸네. 떡값 라인업 죽인호.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나는 어떤 감정을 느끼냐면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사람마다 좀 뭔가 평가가 대중들의 잣대가 나뉘는 것 같아. 똑같은 짓을 저질렀지만 누구는 버젓이 활동을 잘하고 있고, 똑같은 짓을 저질렀지만 누구는 계속 평생을 고통 속에 시달리고, 예. 그런 것도 하나의 모순점인 것 같아. 그쵸? 그게 이미지다. 맞아요. 근데 그 이미지도 사실은 정말 천운을 타고나야 돼. 타이밍. 인터넷이 많이 보급화되지 않았던 타이밍. 인터넷이 많이 보급화되지 않았을 시기에 일이 있었지만 나중에 네티즌들에 의해서 자꾸 수면 위로 떠오르는 바람에 과거에 아주 한참 전에 저질렀던 일이 세간에 밝혀짐으로 인해서 활동을 못하게 되는, 경력이 단절이 되게 되는 그런 약간 조회 의지 그런 것도 있고. 그런 거 진짜 역겹다. 너무 별로다. 똑같이 대우해야 되지 않을까? 뭐 예를 들어서 대마초 폈던 연예인들 리스트 쫙다 짜가지고 이 리스트에 있는 연예인들은 뭐 1년에 방송 출연 몇 개만 해야 되고 뭐 이런 잣대가 필요하지 않냐고. 그럼 공산당 국가가 되겠죠. 사람이 사람에게 갖는 개인적인 호감이나 비호는 전부 다 그냥 개인의 어떤 끌림에 따라서 그냥 호감도에 따라서 정해지는 거예요, 결국은. 예. 어? 예전에 이 사람이 이런 짓을 했었어? 그래도 뭔가 지금 반성하는 것 같고 지금 뭔가 자기를 되게 열심히 하고 그때는 그 사람이 되게 판단력이 흐려서 그랬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지만 난 지금 이 사람이 좋아. 라고 한다면 좋은 거고, 아무리 자기 일을 잘하고 그래도 과거 이거에 대해서는 아주 역겨운 인간이라고 생각해. 별로야. 인 경우도 있을 테고. 그러니까 그 일정하진 않아요. 그 잣대라는 게 여러분들. 붐, 양세형, 이수근, 탁재훈, 신정환 다 도박인데 내가 이 말은 꼭 할게요. 같은 도박 사건이지만 신정환은 궤를 달리해야 되는 게 맞죠. 예, 기만하고 거짓말 치고 누워가지고 인증샷 찍었으니까. 예, 댕기열이라고 하면서. 예, 그래서 방문했던 거라고 했기 때문에. 좀 다르죠. 죄는 그러니까 그 김상혁도 마찬가지. 음주운전은 했지만 술은 안 먹었습니다. 아, 술은 먹었지만 음주운전은 안 했습니다. 예. 그말 하나 때문에 대중들한테 각인이 돼 가지고 평생을 고통 속에 시달리는 거잖아요. 예. 그런 거라고 봐야 돼요. 예. 유승준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런 괘씸죄가 좀 크게 작용하는 것 같아요. 장동건 같은 경우는 그럼 뭔데? 개인의 사생활이 털린 것뿐인데? 근데 떡값 세이브라는 요 워딩이 너무 짜치잖아. 떡값 세이브라는 게. 어디 씨발, 그냥 진짜 솔직히 장동건의 얼굴에 너무 안 맞는 그 품이랑 너무 다르잖아.
떡값 세이브라는 요 포인트는 요 워딩은 있잖아요. 어디 그냥 진짜 노가다 한밭집 가가지고 김씨 아저씨가 천박하게 그냥 방군물 방구 싸갈기면서 그냥 빵댕이 들고 방구 싸갈기면서 오늘 떡값 굳었네 하는 그런 느낌의 아주 천박한 워딩이잖아요. 에? 그죠? 그러니까 이미지 타격이 존나 큰 거예요. 응? 속도의 문제는 달리는 계속 달려요. 근데 이게 회복의 문제인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차은우라고 왜 그 스트레이키즈 방찬이라는 친구랑 이렇게 남자 셋이서 물론 다 취하고 선배로서 멋있게 잘 보내줬지만 걔네들은 그 다음날 5시간 자고 일어나서 일하러 가고 나는 낮부터 화장실 먹고 반성하면서 왜 아 그런 건 것 같아요. 회복이 잘 안 되는. 그럼 대략 그러니까 소주를 친다면 우리가 알고리즘 때문에 이제 그 유튜브 음악에서 이제 노래가 딱 나오는 거야. 뭐야? 제목 유치원에 가는 사나이야. 바로 그 노래? 알지. 나는 그 노래를 몰랐었어. 딱 그 노래가 나오는데 막 약간 만화 주제곡 같이 막 모두 덤벼 막 이런 건데 다음 게스트는 정준영과 승리를 기대해봅니다. 야. 우리나라 사람들의 어떤 그 정서를 크게 건드리는 부분이긴 한가 보다. 임신해 있는 와이프를 두고 이 접대부와 떡값 세이브 뭐 이런 아주 천박한 내용을 동료 배우와 나누고 있는 모습이 굉장히 좀 좀 실망스러운 그런 포인트인가 보다. 뭐 장동건 아저씨를 막 응원해주고 싶지는 않은데 뭐 나는 크게 막 그냥 그 과거에 그랬다고 해도 그냥 모르겠어. 나는 그냥 좀 뭐 크게 막 몰입이 되진 않아. 그런 거에 막 감정이입이 되면서 그냥 나는 이번에 영화를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그 사람의 그 영역 그런 그 셀링 포인트 그러니까 그냥 그 사람의 그 영역에 개입이 안 돼, 나는. 이 사람이 과거에 무슨 일 있고 뭐 이런 거 있고 그래서 작품 활동을 해가지고 그 작품이 나왔어. 내가 영화를 좋아해. 영화 보는 걸 좋아하고 소소한 취미야. 근데 그 내가 그런 영화를 보고 작품을 볼 때 그 사람의 맡은 배역에 몰입이 되는 거지 그 사람의 몰입이 되진 않더라고. 않더라도. 난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제 내가 또 이렇게 얘기하면은 야 그러면 씨바 조두순이 배우로 뭐 데뷔하고 그러면은 너 그것도 몰입 안 되겠네 이런 식으로 또 얘기해버리는 사람이 있으면 끝도 없어. 맞잖아. 끝도 없어. 그래서 골치 아픈 이야기야. 끝도 없는 거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평생 좋은 글씨라는 게 맞죠. 저도 약간 좀 그런 내용에 좀 공감이 가네요. 네. 자, 그리고 마지막 소식이 될 것 같습니다. 황의조.
항의조를 좀 볼게요. 에, 그 형수 그리고 본인의 좀 음침한 악취미, 사귀는 사람과 관계를 할 때 그 관계를 하는 것을 영상으로 찍어놓고 둘만이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헤어졌을 때 지워야 하지만 지우지 못했다는 거 인지를 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예. 그래서 검찰이 구형 4년을 때렸습니다. 아마 초범인 점 뭐 여러 어떤 상황들을 보고 판사가 아마 자기 스스로 유포하지 않은 점 뭐 이런 것들을 참작해서 뭐 집행유예 정도로 끝날 것 같습니다. 불법 촬영을 혐의에 대해서 인정을 했죠. 대놓고 찍었잖아요. 예. 검찰이 4년을 때렸으면 집유를 맞겠죠. 그리고 조금 유명인으로서는 굉장히 이 수위가 높은 그리고 대중들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안 좋은 쪽으로 가버리는 최악의 수죠. 바로 성범죄입니다. 예. 아마 집행유예가 떨어지고 한다면 뭐 사회봉사 명령도 받을 수도 있을 수도 있고 또 성범죄 특례법에 의해서 뭐 40시간 교육을 이수해야 될 수도 있고 또 뭐 그렇게 되겠죠. 예. 형수가 어떻게 했는지 벌써 잊어버리신 분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요. 그 형수가 황의조를 협박한 거예요. 예. 그 해킹범인 척 하면서 돈을 뜯어내기 위해서. 예. 형수는 그럼 뭐 하는 사람이냐? 황의조의 매니저였어요. 웃기죠? 황의조의 매니지먼트가 바로 형과 형수입니다. 형은 동생 덕을 보고 형수도 예. 도련님 덕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둘이서 기생하는 꼴이죠. 예. 근데 모든 거를 망쳐버렸죠. 예. 그렇다고 한다면 황의조가 불쌍한 거 아니냐? 아니죠. 연애할 때 그런 영상을 찍는 것도 그 동의를 구했다고 할지라도 영상이 찍히는 것에 대해서 연인이 인지를 하고 있었음에도 찍는 것은 잘못한 것은 아니지만 헤어졌더라면은 그것에 대해서 영상을 지워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유포가 되지 않게끔 하는 책임을 져야겠죠. 예. 촬영한 것을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거는 불법이 될 수가 없죠. 왜냐하면 나밖에 모르는 거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소중한 사진을 갖다가 찍었어요. 영상을 찍건 소중한 사진을 찍건. 예. 근데 나만 갖고 있어. 나만의 보안 폴더에 가지고 있어. 그러면은 그것은 불법일까? 행위는 불법이지만 알려지지 않았으므로 불법이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겠죠. 예. 하지만 그것을 누군가가 유포를 하게 됐다. 그러면은 억울할지라도 내가 유포한 것이 아닐지라도 일단은 촬영한 것이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혐의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고. 아. 몰래 찍어두고 헤어졌는데도 안 지워. 소름 끼친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그러니까 판도라의 상자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게 나는 좀 약간 음흉한 악취미라고 나는 생각을 했던 거지. 연인 관계에서 서로 하는 것을 갖다가 찍는 행위, 촬영을 하는 행위, 예, 불법이지만 둘만 간직하고 있으면 그것은 불법이 안 된다. 밝혀지지 않으니까. 하지만 밝혀지게 됨으로 인해서 그것은 불법이 되는 것이고 죄를 지은 것이 된다. 예, 웃기죠? 근데 법이 그래요.
황의조의 그 축구 선수로서의 능력 때문에 가족이 먹고 살고 또 매니지먼트로서 동생의 이 축구 선수로서의 뭐 여러 뭐 계약이라든지 앞으로 뭐 달린 많은 그런 일들을 맡아서 가족들이 해나갔는데 세상에 그 가족들이 그것도 형수가 뒤통수를 칠 줄이야. 예. 도련님의 앞길을 형수가 막았다. 아마 황의조의 가족은 개작살이 났을 겁니다. 풍비박산이라고 봐야겠죠. 예. 형수는 처음에는 부인했어요. 자기가 아니라고. 근데 조사하다 보니까 형수가 한 거라는 게 밝혀짐에 따라서 예, 결국은 자백을 해버렸죠. 징역 3년 징역 3년이 확정이 되었다. 그러니까 형수는 감방을 가고 도련님은 축구 선수로서의 예, 그 앞날이 없고 완전 경력 단절이 되어버렸고 국대에서도 퇴출됐고 마지막 어떻게 보면은 축구 선수로서의 이제 불씨를 틔울 수 있는 그 희망의 기회마저도 날아가 버렸고 예. 형이 불쌍하다고? 저는 다르게 생각하는데요. 부부가 하는 일을 난 부부가 있다고 봐요. 나는 황의조의 형도 보통은 아니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자세한 내막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가족이라는 게참 더한 것 같기도 하고 돈 관련된 것이 있다 보니까 예, 골 때리지 않습니까? 박수홍 같은 케이스도 그렇고 아무튼 뭐 그래도 실형은 면했네요. 근데 이제 일반인도 사실 그 성범죄 이력이 있고 그러면 굉장히 찝찝하긴 해요. 예, 찝찝하긴 합니다. 5년 뒤에 만날 텐데 출연 확정이라고. 성시경 아저씨도 아마 조만간 입장문을 내놓고 영상을 지우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지금 굉장히 고민하고 있을 거야. 주변의 만류를 이제 성시경 아저씨는 이렇게 받아들이겠지. 아니, 그건 개인의 사생활 아니야? 아, 몇년 전에 있었던 일이고 그게 밝혀지는 것도 사실 주진모 형의 불찰 때문에 이렇게 된거 아니야? 난 이거 받아들일 수 없어. 이럴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지울 거라고 봐요. 나도 지울 거라고 봐. 이거 못 이겨. 절대 못 이겨. 그동안 쌓아왔던 그 모든 걸 장동건 편 하나로 날린다? 그렇게 하겠어? 그 여론 좆가하고 무시할 수 있는 거는 없어. 신동엽 유튜브를 봐라. 6일 전에 장동건이 나왔는데 그냥 댓글 관리하고 넘어갔다고? 신동엽 아저씨는 그럴 수 있지 않아?
왜냐? 신동엽 씨도 그렇게 깨끗한 사람이 아니잖아. 대마초했잖아. 그러니까는 동엽이 형은 뭐 깨끗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성시경 이미지가 괜찮나 보네. 그러니까 댓글 십창난 거 아니냐고. 그치, 근데 진짜 뭐 성시경 아저씨 같은 경우는 진짜 연예계 생활하면서 논란이 일도 없었지. 그나마 논란이라고 한다는 것은 강호동 그 무릎팍도사 나가지고 소신발언 한 거? 사람들이 이렇게 유승준한테 난리치는지 모르겠다. 근데 그것도 정정했다며. 다 모든 사정을 알고 나니까 내가 좀 발언을 경솔했던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고 하더라고. 그건 이제 결국은 나중에 본인의 발언에 대한 철회를 했기 때문에, 의사를 철회를 했기 때문에 무결점 연예인이 맞지. 아무튼 오늘의 이슈는 오늘 진짜 너무 그 연예계 소식이 너무 많았습니다. 예. 여기까지만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녹화 좀